뉴저지주를 지나서 델라웨어강을 가로지르는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를 건너니 한때 펜실베니아주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도착한다. 펜실베니아는 펜의 숲이라는 뜻으로 영국의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의 아버지에게 빚진 16,000파운드를 갚는 대신에 이 땅을 부여하고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682년 윌리엄 펜은 박해받던 케이커 교도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또 그 다음해인 1683년 이곳 필라델피아를 수도로 삼았다고 한다. 현재 필라델피아는 미국 북동부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미국 전체에서는 5위의 크기를 자랑하며 그리스어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도시란 의미를 갖는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이 공표된 역사적 장소로 더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관광사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명물인 자유의 종을 보러 가는 길에 프레지던츠 하우스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백악관이 지어지는 중인 1790년에서 1800년까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거주했던 관사가 있었던 장소다. 당시 여기에 9명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며 그들 중 2명은 나중에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초기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는 슬픈 역사를 지닌 장소라 하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광저의 바로 옆에는 자유의 종을 보관해 놓은 기념관이 있다. 원래는 펜실베니아의 사당 종탑에 있던 것을 여기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자유의 종에는 땅 위와 모든 것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으니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모순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찢어진 종을 보고 있노라니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자유의 종 기념관을 나와 길을 건너니 독립기념관 즉 인디펜던스 홀이 보인다.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리 독립선언문이 서명되었고 11년 뒤 같은 장소에서 헌법을 제정했다고 하니 미국 역사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독립선 보호에는 미국의 하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아래층은 하원이 2층은 상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소박한 모습이 지금의 미국 의사당과 대조되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독립기념관에서 북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벤자민 프랭클린 박물관이 있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그려진 그 얼굴의 주인공이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며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문 기초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다. 그는 보스톤에서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 형에게서 인쇄술을 배운 뒤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인쇄술을 경영하며 신문 발행도 겸하여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과학과 정치 분야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가 개발한 퓨레침과 다축제 망경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랭클린 박물관을 나와서 다시 북동쪽으로 가다 보니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당시에 거주하던 대장장이의 이름을 딴 엘프레스의 골목이 나타난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1700년대에 사람들이 몰려와 올드시티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문화사적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엘프레스의 골목에서 남쪽으로 향하다 아치스트리트를 만나 우회 전하면 백시루스의 집이 나온다. 그녀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던 케이커 교도였는데 워싱턴이 13개의 별과 빨간 줄이 그려진 성조기를 보여주며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성조기의 시초가 되었다 한다. 백시루스의 집을 나서서 서쪽으로 필라델피아 미술관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 시청이 보인다. 시청 위에는 하얀 시계탑이 있고 그 위에는 윌리엄 펜의 동상이 있다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수십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댕 미술관과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대충 둘러보는 데에만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 한다.
고흐, 세잔느, 피카소, 모네, 샤갈, 몬드리안 등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한다. 또한 영화 로키에서 가난한 권투 선수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미술관 위로 뛰어올라 두 손을 번쩍 들어 표효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의 영화가 대성공이 되어 여러 속편이 나온 지금은 그의 동상이 미술관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어진 시간의 제약 때문에 미술관을 둘러보지 못하고 스쿨킬강을 건너는데 언덕 위에 보이는 미술관의 뒷모습이 꼭 다시 돌아오라며 배웅하는 듯하다.